얘네를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껌입니다. 우리 응애 가족들 여기 다 모였어요. 오빠 응애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무튼 오늘은 이제 여기 있는 곤충을 보여드릴 건데, 사슴벌레 자숙국내에 키우다 보면 가장 짜증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다가 이제 버섯파리, 이제 톱밥파리라고들 하는 애들인데요. 이 톱밥 속에서 막 애벌레들이 선충같이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성충이 되면은 그 날벌레처럼 막 날아다니면서 저희 막 입과 코 속으로 막 기어들어오는 그 벌레들이 있어요. 걔네들 때문에 사슴벌레 사육을 때려치고 싶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장수풍뎅이들 죄다 산에다 갖다 버리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다가 바로 응애. 아, 이 진드기 같이 생기는 이 응애들이 너무나도 짜증나. 얘네들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사슴벌레 몸에 막 덕지덕지 붙어있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 괜히 기분이 잡쳐요. 막 키우기도 싫어지고 괜히 내 몸에 붙는 것 같고, 사람한테 붙는 쪽은 아니긴 한데 좀 시각적으로 눈갱이 너무 심하죠. 근데도 그 진드기가 특히나 많이 생긴 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으뜸은 바로 여기는 웹불 장수풍뎅이에요.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에는 세 가지 장수풍뎅이 살아요. 둥굴 장수풍뎅이, 웹불 장수풍뎅이, 일반 장수풍뎅이. 근데 자, 이 아이가 바로 웹불 장수풍뎅이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되게 작은 이제 뿔이 달려 있어요. 이 하나의 뿔을 갖고서 있어가지고 이 웹불 장수풍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얘들 같은 경우 일반 장수풍뎅이랑 다르게 약간 육식을 즐기는 편이에요. 뭐 젤리도 먹는 편이긴 하지만은 다른 곤충을 습격하거나 아니면 죽은 곤충을 뜯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핥아먹기도 하고 긁어먹기도 하는 그런 곤충인데요. 얘네를 키우면 응애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얘네가 육식을 하다 보니까 이 먹고 난 찌꺼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응애들이 막 바글바글하게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키우면은 사육장이 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작은 놈인데도 힘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곤충을 곧잘 사냥을 하는데, 얘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몸에 약간 응애 같은 게 허연게 좀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응애인데 얘는 정말 약과예요. 얘네들 먹이로다 귀뚜라미나 미런 같은 거 넣어주면은 이제 응애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미를 먹였나? 메미 먹인 거야? 아무튼 뭔가 큰 걸 먹였는데 그래서 그런가 얘가 이제 영양소가 가득했었을 거예요. 암컷인데 암컷은 수컷에 비해서 뿔이 작아요. 자, 근데 그래서 좀 많이 혐오해요. 와, 이 배에 붙은 게 전부 다 응애입니다. 엄청나죠? 와, 씨. 얘는 특히나 많은 편인데요. 이 응애가 얼마나 많이, 이게, 와, 다리. 대박. 이 응애들이 실제로 얘를 공격하진 않아요. 그냥 얘 몸에 붙어가지고 이동을 하고, 얘가 먹고 남긴 게 그 곤충 찌꺼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체액이나 이런 걸 핥아먹고 사는 애들인데, 문제라면 얘네가 너무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은 이 곤충이 나간 알 있잖아요. 알에 붙어가지고 그 알에 있는 막 수분을 빨아먹다가 그 알도 죽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 또 안 되는 애들이고 다른 사슴벌레들한테 퍼지기도 해요. 그래서 얘네를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껌입니다. 이 응애들 없애는 방법 많아요. 뭐 그 물에 흐르는 물에 막 칫솔로 씻어라 뭐하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칫솔로 씻으면 얘네들 다리가 한두 개씩 떨어지는 그런 진기한 광경을 맛보게 돼요. 그 외에 뭐 목초액이라던가 뭐 이런 약을 뿌리는 것도 있긴 한데, 벌레한테 약을 뿌리면 벌레도 죽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제 본체도 죽을 테니까 이 껌으로 제거하는 게 제일 편한 편이에요. 그리고 톱밥 같은 경우는 다 갈아버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응애가 장난 아닌 게 많죠. 그러면은 이 응애들한테 껌으로다가 붙였다 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세요, 응애들 다 들러붙잖아요. 근데 요거만은 안 돼요. 이 응애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니니까 덮어주세요. 이불을 탁 덮어주면은 너무 포근하대요. 도라이야 뭐야 이게. 그리고 이쪽 면에도 응애들이 바글바글하죠. 자, 선물이다. 여기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덮어줘요. 포근하대요. 아, 껌 좀 더 먹다 뱉을걸. 자, 이런 식으로다가 막 탁 그러면은, 와, 응애들 어마어마하죠? 우와, 밥도둑이야. 나 이거 보면 이게 오늘 밥 다 먹었다. 그 다이어트 기도원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 내 영상 보면 돼. 자빠졌네. 와, 엄청나죠? 응애껌. 이게 생각보다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들 잘 안 하세요. 하면 얼마나 편해. 곤충도 편하고. 보세요, 몸에 붙었던 응애들 거의 다 사라졌잖아. 아직까지도 이 관절 사이에 남아있는 애들은 한 번 더 도저히 못하겠다 싶으면은요, 그 막 면봉 같은 거에 껌을 묻혀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와, 내 몸에서 막 기어다니는 거 봐. 나랑 친구가 되고 싶구나. 우리 응애 가족들 여기 다 모였어요. 오빠 응애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벌써 다 뗐어. 없어. 이런 캐시템이 어딨어요. 다 돈 주고 떼도 못 떼는 것들인데. 난 봐봐, 이거 껌 하나로 뗐어. 이거 들어간 오늘 총 영상 측의 촬영비가 500원이에요 자, 이런데 관절에 붙은 것들 마지막으로 제거해주면은 깔끔하죠. 몸에 하나도 없잖아요, 진드기가. 자, 혹시 모르니까 이런 배 껍데기하고 다리 관절 있잖아요. 그리고 이 등 껍데기 이런 데 사이에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다 제거됐어. 깔끔하죠? 자, 더러워진 건 제 손밖에 없어요. 이것만으로다가 응애는 벌써 다 제거가 됐다. 이 응애는 또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보기가 싫을 뿐인 거니까 발견했을 때는 그냥 아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여기 톱밥 이렇게 넣어주면은 산란을 하겠죠. 자, 꺼낸 김에 다른 응애들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영상 너무 좀 지저분한 느낌 같죠? 저도 이거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긴 해요. 이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거 주의 그런 거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갱주의? 네. 오 예! 여기는 응애가 씨알이 굵다. 너네도 일로와. 오늘 이 껌 속에서 이 명절 연휴, 추석 연휴야 이거. 서로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이거. 아 그리고 장수풍, 외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친형제 같다고 해야 되나? 서로 우화를 하면요 서로 잡아먹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같이 안 키우는 게 좋아요. 알에서 성충까지 기간이 말도 안 되게 짧은 장수풍뎅이에요. 거의 한 두 달이면 이제 한 사이클이 다 도는데요. 애들이 빨리 우화를 해가지고 서로 잡아먹으니까 웬만하면 키울 때 따로 키우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사육장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 응애들이 기어다니잖아요. 뿔인지 뽀드락진지. 근데 이 뿔로 사실 싸우는 용도가 아니에요. 이 뿔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서로 먹이를 먹을 때 그 먹이의 내장을 헤집어놓는 그런 용도인 거고요. 실제로다가 저 뿔로다가 막 용맹하게 싸우고 그러진 않아요. 여기 진드기 기어다닌다. 나의 강철과 같은 털에 지금 막혀있어요. 아 근데 이거 되게 찝찝하다 하고 나면은. 이번 영상은 최대한 매너 썸네일로다가 사람들한테 정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께만 공개를 하고 남은 사람들은 진짜 최대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상만 올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그 본성이라는 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이런 거 올리고 싶어져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어우 똥 쌌어. 외뿔은 육식을 하다 보니까 이 똥 냄새도 장난 아니거든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파고 들어가는 거. 아무튼 오늘 이 진드기 영상 마무리하고요. 얘네들이 사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너무 대량 발생할 경우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이게 싫으면 씻는 물로 나가 좀 흐르는 물에서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톱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건 다 내다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운 통에서 세팅을 하고 이 톱밥은 냉동실에 얼리신 다음에 다시 재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 통은 꼭 꼼꼼하게 닦아주시고 이러면은 충분히 제거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루 진드기라고 정말 회색깔이 작은 그 진드기들도 있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제거가 돼요. 근데 가루 진드기는 옛날에 나왔던 정말 품질이 안 좋은 쓰레기 톱밥에서 나왔던 애들이고 최근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형바.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는 지금 말 좋아하는 거 아닌데 트라이.